네, 자이글 잠깐 보시겠는데요. 자이글도 흐름을 조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이글도 우리 월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월봉상에서 상장되고 이 14,200 꼭지였죠. 요 자리. 그 다음에 뭐 2017년도 요 자리. 뭐 최근에 이 자리. 그러니까 요세 개가 다 음봉이에요. 음봉이라는 것은 요런 자리가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는 자리죠. 그게 이제 13,700원, 600원 자리인데 이런 것을 주봉과 일봉으로 보면 주봉을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게 음봉이 엄청나게 길죠. 투자 심리가 상당부 꺾였다는 거고 마찬가지였고요. 여기서도 꺾여버리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 자리를 중요한 자리가 제가 볼 때는 한요 정도 자리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가 요 정도 자리가 될수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러고 그 위에 이제 요런 자리 세 가지 이렇게 되네요. 지금 보면 여기 요 자리들이 지금 상당한 저항입니다. 그죠? 12,400원도 저항이 지금 잡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주가 추이 자체가 여기서 한번 크게 꺾이고 반등 나왔지만 다시 크게 꺾이고 반등이 다시 크게 한번 올랐어요. 그럼 앞에서 들어올렸던 요 물량, 요 물량에 대해서는 하단은 매수에 대한 물량이라고 봐야 되고 위에는 고가 권역의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 자리 보이시죠? 봤던 조금 더 미세적으로 맞춰보면 요 정도. 지금 9,300원 자리가 지금은 요 자리 밑으로 여기 요 구간들은 일종의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 형성됩니다. 고요 구간에서 여기 올라오는 요 봉들을 보시면 거래량이 여기 요 자리. 그죠? 그 다음에 요 자리들. 그리고 여기서 붙고 여기서 붙었거든요. 요걸 좀더 크게 놓고 파동이 여기서 요렇게 이어졌다는 거죠. 여기 위에서 이유 없는 대신 차트로는 드러나는 세력에 대한 급락이 있었고, 자, 음봉의 길이가 얼마예요? 보면 여기 13,000, 여기 음봉이 46%, 45% 빠졌습니다. 이렇게 긴 음봉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하락이라고 했어요. 이런 추세를 한 번만에 확 이렇게 절대 안 됩니다. 음봉이 이 정도 길면 이것을 회복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사실. 그럼 지금 보면 앞서 봤던 지금 9,300원대 요걸 일봉으로 다시 돌려서 이렇게 보면 앞에서는 지지가 나왔고 뒤에서는 이렇게 저항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네. 저는 이거에 여기서 한번더빵 이렇게 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봐요. 오히려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도록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더 그릴 수 있는 또는 여기서 좀더 하락해서 매집을 좀더 보일 수 있는 그림이 저는 좀더 이상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봅니다. 지금 너무 그림이 인위적으로 딱 그려져 있죠. 이런 자리를 어떤 책에서는 이제 키스마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서는 여기 올라올 때마다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거래량이 나온다는 것은 누군가는 또 팔고 있다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죠. 여기서 하단에 가장 많은 지지는 이 자리예요. 그런 지지를 보고 지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움직임이 좀더 현실적이지 않나.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저항에 대한 움직임, 오히려 지금 올라간다는 생각보다는 하방으로 8,100원대, 그리고 그 밑으로는 7,000원대도 하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좀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요런 추세가, 요런 봉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정도 이렇게 빠지는 것은 쉽게 추세를 못 올리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도 이 자이글의 움직임이 아닌가. 요거 앞에서도 차트 패턴이 여기서 만들죠. 이평 자체를 계속적으로 붙이면서 차트를 만들면서 왔지만 결국에는 이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유혹하다가 한 번만에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 투자자 유혹하는 차트가 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하지 말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밑으로는 8,100원 아니면 그 밑으로도 가능한 자리라는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